왜냐면 이게 딱 엄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덩치가 이렇게 부르르 떨어 막 덩치 떼시나 예림이 닭갈비 먹고 있다고? 어떻게 알아? 예림이 이거 닭갈비 먹고 누가 글을 올렸네? 아빠 힘들어 죽겠다고 집에 오라니까 닭갈비를 먹고 있어? 여보세요? 너 닭갈비 먹고 있어? 나 닭갈비 먹고 있어. 어떻게 알았어? 너 닭갈비 먹고 있는 거? 여기 댓글이 올라왔어. 먹어라. 아. 야, 이 대단하네. 깜짝 놀랐네. 닭갈비 먹고 있다고. 야, 미어. 야, 닭갈비 먹고 있다. 야, 너네 닭 먹을래? 아유, 얘들 좀 먹여야지. 얘들아, 갖다 좀 먹어요. 이 생명의 존엄성. 시즌2. 생명의 존엄성 아닙니까, 여러분? 이거 보십시오. 이런 생명의. 야, 여러분, 이런 그림은 어디서 못 본다. 두시야, 너도 들어와. 너도 들어와. 들어와. 너도 들어와, 너도 들어와. 들어와. 너도 지켜봐, 너도. 생명의 존엄성은. 너희들은 하루 종일 밥을 먹어요. 우유를 먹고 또 자고 또 자고. 뭐 해, 임마. 야, 얘들아. 앉아. 야, 좀 먹자. 야, 오줌을. 야, 너희들 잘 들어, 얘기. 지금, 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대, 이 방송을. 너희들 잘해야 돼. 빨리 하나 먹고, 그 다음에 너희들 닭 삶은 거 줄게, 닭 삶은 거. 그거 먹으라고. 닭 삶은 거 줄게, 닭. 응? 아이를 내팽개쳤다. 내가 먹는 거에. 지 새끼 다 내 벽에 있으니까 아니요. 애 좀 안 돌봐? 닭 한 마리 먹어. 야, 이 개 침 흘린 거 봐. 아우, 얘. 어이씨, 얘. 어우, 침을 질질 흘리고. 아, 도치야. 너 창피한 줄 알아야지. 이마 이렇게 침을 걸리면 어떡해. 아, 이런 방송 최고야. 아, 너무 좋다. 파묻혀가지고 자고 있다는 게. 엔딩에 개 분양만 하면 되는 거지. 그리고 개 분양 받은 그분이 좋은 걸 많이 올려주면 돼. 누워서 보고 싶다? 같이 누워서 보세요. 후반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? 후반전 더 심할걸? 후반전 이렇게 할 거냐?